새들이 무리지어 날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겨울 철새인 큰 기러기 무리가 왕송호수를 찾아온 것입니다. 가을과 겨울 그리고 이른 봄 왕송호수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큰 기러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왕송호수는 다양한 새들의 서식지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탐조가 가능합니다. 물속에서 먹이를 찾는 민물가마어쥐와 물닭, 물가에서 먹이를 찾는 대백로, 물 위에서 쉬고 있는 큰 기러기와 흰뺨 검둥오리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개체를 볼 수 있는 건 역시 큰 기러기입니다. 큰 기러기는 겨울 철새로 가을에 와서 이른 봄 고향으로 떠납니다.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큰 기러기의 모습은 물 위에서 쉬고 있는 것이지만 가끔 주변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큰 기러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벼의 뿌리 부분을 캐내며 먹을 것을 찾느라 열중하는 큰 기러기들도 있지만 경계를 하듯 목을 빼내어 주변을 살피는 큰 기러기도 있습니다. 큰 기러기는 검은 부리의 끝부분에 노란 점이 있습니다. 쇠기러기는 밝은 핑크 부리의 흰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. 큰 기러기 무리에 작은 쇠기러기 무리가 섞여 이동합니다. 왕송 생태 습지와 가까운 곳에 있던 넓적 부리가 날아왔습니다. 넓적한 부리를 물속에 넣고 먹이를 찾고 있는데 수컷 두 마리가 10분이 넘도록 끊임없이 움직입니다. 이렇게 물 위에서 먹이를 찾는 오리류가 있고 물 속에서 먹이를 찾는 오리류도 있습니다. 흰죽지 한 마리, 아니 두 마리, 또 한 마리.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가 먹이를 찾는 잠수성 오리, 다시 흰죽지 한 마리, 두 마리. 모두 다시 잠수합니다. 이 친구는 비오리 수컷입니다. 아래로 휘어진 부리를 이용해 물고기를 사냥합니다. 지금까지 왕송호수의 겨울 철새인 큰 기러기, 쇠기러기, 넓적부리, 흰죽지, 비오리를 만났습니다. 의왕 왕송호수에서 즐거운 탐조 여행이 되셨길 바랍니다.